제 차가 예전에 타던 차랑은 좀 다르게 삐빅 소리가 나요. 이제 제 차 앞으로 가고 있어요. 나이트. 예, 타이어. 소리 내는 스파크라고요?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예, 포터라고요? 예? 형들,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뒤에 보이세요? 뒤에 보이세요? 일단은 스포츠카가 맞고요. 여러분들 자꾸 액티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스포츠카. 예, 스포츠. 예, 액티언. 예, 액티언. 아, 또 티언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달라요, 형님들. 마이카. 따그다. 내 차, 액티어 스포츠. 한 채도 제대로 지나지, 어그빵. 안녕하세요. 예, 오디오 부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잘 되고요. 블랙박스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열선도 기가 막히게 두 개가 잘 됩니다. 클락션 잘 되고요. 예, 뒷자리는 형들 깔끔합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오케이. 내부 진짜 웬만한 차랑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이 차가 진짜 좋아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뒷부분 똥꼬 부분 있죠? 이 똥꼬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에 파란 색깔 차를 살까 신색 차를 살까 막 고민했는데 파란 신색깔이 비싸더라고요. 오케이, 사장님 계시고. 똑같은 액티언 스포츠 두 대가 있는데 솔직히 근데 형님들 폐차할만 했죠, 형님들? 예. 나 어제 사기당할 뻔했어요. 친구 아니었으면. 친구가 중고차 딜러를 해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까 내가 액티언 스포츠 520만원짜리 진짜 예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허위 매물. 예, 100% 믿지 마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TV에도 반영된 곳이었는데 그 안에 사기 매물이 있었어요. 이것도 빼고. 이거 향수. 향수. 와, 차에 5천원 득템. 예, 차에 5천원 득템. 예, 휠이랑 바퀴는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고 있는 휠을 뺀 다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좀 기분이 묘한데요? 차 색깔은 까만 게 이뻐요? 파란 게 이뻐요? 까만색. 아니거든? 파란 게 더 이쁘거든요? 나는 파란 게 더 이쁘거든요? 레전드를 찍으려고 방송 욕심에 차를 일부러 꼬라 박았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셔서 저는요, 차가 보물 1호입니다. 차를 바꿔도 똑같이 액티언 스포츠 더 싼 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지나다니던, 그리고 한 번 콘텐츠 하는데 700만원 넘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러 한 건 절대 아니고 윽바이가 차를 바꿔도 리액션은 똑같이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그빡 자연을 와 들어줘. 예스 어그빡. 감사합니다. 이 차를 43년생 선생님이 타셨어요. 75살. 자, 출발합니다. 고사 빠르게 한번 지낼게요. 예, 제가 불교를 다녀서.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합니다, 형님들. 아, 젊어도 미신을 믿구나라고 하시는데, 예,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교회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 간다고 엄마가 뭐라 안 했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셨지. 본넷 열고, 이것도 별풍선으로 구매했습니다. 다 아시죠? 고맙습니다. 엄마도 고맙다니 사실. 고맙습니다. 진짜 이 차는요, 방송을 똑같이는 할 건데, 그래도 웬만하면, 정기 점검도 잘하고 타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삥 눌러야 되거든요. 수아. 오케이, 우리 엄마 카메라네. 감사합니다.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햄드 옆방의 고사 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햄드 안녕히 계세요. 윽박이 차 선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뿅!